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경남의 확진자 가운데 현재 28% 정도가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하루 2만 명 넘게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검사자 100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168명입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병원의 재택치료팀입니다. 간호사 4명이 확진자 50여 명을 관리합니다. 하루 두 차례 체온과 산소 포화도 등을 전화로 확인해 기록합니다. 지금 조금 씩씩거리는 소리 나네. 코가 조금 막히나요? 괜찮아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약 처방이 필요할 때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로 조치합니다. 속이 메석거리고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없어요. 없고. 괜찮아요. 후각 미각은 괜찮으세요? 경남의 재택치료자는 511명, 확진자 1,800여 명 가운데 28%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하시고 너무 불안해 안 하셔도 된다고. 혹시나 전화 끊고 나서도 불안해 하신다면 언제든지 24시간 콜 전화가 되니까 전화를 주시라고.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은 8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병상은 199개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창원 59명, 김해 40명, 진주 21명, 함안 17명, 거제 10명 등 모두 168명입니다. 여들의 연속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진단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17,800여 건, 4차 대유행 때인 지난 8월 11,000건일 때보다 60% 늘어났습니다. 검사자 100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작한 특별 방역대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당분간 확산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특단의 예방대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김해 진영 공설운동장에 오는 23일부터는 창원 마산역 광장에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